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안녕하십니까, 유동원입니다.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목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타이틀 보겠습니다. 대만 투자 지금이 적기.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베트남을 들여다봤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대만 투자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대만과 한국이 신흥국에 있어서는 가장 매력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대만에 큰 폭의 외국계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대만의 상승폭도 어떤 국가들만큼 높은 그런 상황이 올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고 올해도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대만의 펀디멘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만이 반도체 위주의 어떤 산업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신흥국 투자에 있어서 대만 투자, 제조 강대국 투자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대만 투자에 있어서 종목, ETF와 종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만 관련한 ETF와 종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EWT,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만 추종 ETF입니다. 대만 가권지수 추종 ETF. 그리고 또 지금 종목으로 보면 야교, 그리고 아스테크 컴퓨터. 어떻게 보면 IT 쪽에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지금 상승 여력이 높은 순위로서 지금 뽑아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ETF는 바로 ICLJ MSCI 대만 ETF EWT.US입니다. 이는 대만에 투자하는 대표 ETF로 블랙락이 운영하고 있고 설정일은 2000년 6월입니다. MSCI 대만 25-50 지수를 추종하고 대만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기준 상위 85% 내 기업을 커버링하고 있으며, 종목 편입 시 단일 기업 가중치를 25%로 제한한 상태입니다. 현재 89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용 보수는 0.59%, 배당률은 1.53%, AUM은 71.3억 달러 규모입니다. 지난 1년간 85% 가까운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고 현재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대만은 지속적으로 신흥국 중 매력도가 높은 나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성장하는 대만의 경제 성장률과 반도체 기술 인프라입니다. 코로나19로 수출 활황을 누린 대만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6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추정치보다 0.81%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또한 2020년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앞서 추정치였던 2.98%를 상회한 3.11%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추정치 4.94%를 뛰어넘은 5.09%를 기록하면서 지난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덕분입니다. 이에 대만의 경제 성적은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뛰어넘었습니다. 중국의 지난 성장률은 2.3%로 세계 주요국으로 드물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대만이 이를 추월한 것입니다. 대만 행정원 예산 담당 부처인 주계총처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만산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추정치 4.59%의 2배 가까운 9.58%로 상향했고, 올해 대만의 소비도 17년 만에 최고 속도인 3.7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만은 IT 강국 중 하나로 손꼽히는 국가입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을 비롯해 통신업, IT 서비스업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산업이 GDP의 19.5%에 달합니다. 대만 정부는 자국 반도체 기업들이 5G와 자동차, 초고속 컴퓨터 등에 사용될 반도체 공급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에 출범한 차잉이완 정부가 2024년 5월까지 국정을 운영하면서 밝힌 6대 핵심 전략 사업 추진 방안을 보시면 정보 디지털을 비롯한 6대 핵심 산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 디지털 산업은 대만의 기간 산업인 만큼 차잉이완 2기 정부의 산업 정책에 있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욘드 원나노 시대를 위한 반도체 첨단 공정 개발을 추진하고 정부 데이터 통합 및 가치 창출을 통해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시스템 통합 솔루션을 수출하고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서 차세대 네트워크 표준인 오픈넷은 부합하는 5G 제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통신 설비 시스템 공급망에 진출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10나노미터 이하급 시스템 반도체 생산 현황을 보시면 대만이 전 세계 생산의 92%를 차지했고 전 세계에서 5나노 그리고 3나노급 미세 공정이 가능한 기업은 TSMC와 삼성뿐인데 TSMC는 현재 3나노미터급 공정을 올해 양산 계획을 밝히면서 삼성전자보다도 1년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와 컴퓨터 관련 부품 산업 강국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반도체 수급 부족에 대한 수혜입니다. 2021년 세계 파운드리 예상 매출액은 9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TSMC가 55%의 매출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 매출은 47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및 핵심 부품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세트 가격 인상이 전망되고 있는데 이미 지난 3월부터 각국의 기업들이죠. 샤오미, 소니, HP, 에이서, 아수스 등 가격 인상에 대해 계획을 공식화하였고 마이크론과 나냐는 실적 발표 후 DRAM 수급 문제가 2022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 상태입니다. 또한 TSMC도 주문이 밀려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는 대량 주문을 해도 가격 할인은 없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3월에 대만 해외 주문은 536.6억 대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 상승했고 시장 전망치를 34.9%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TSMC를 보시면 2018년 슈퍼사이클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동반 1위를 기록하면서 호황을 누렸습니다. 2018년 TSMC 영업이익은 삼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들어서 양사의 영업이익은 14조 원 규모로 비슷해졌고 2020년에는 TSMC가 삼성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올해 2021년 1분기를 보시면 TSMC는 인텔과 삼성을 모두 제치며 영업이익 1위를 달성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만 영위하는 TSMC가 수익성 측면에서는 종합반도체 업체라고 일컬어지는 IDM을 넘어선 것입니다. 팹리스 기업들의 점점 세밀화되는 제품 생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운드리 산업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같은 실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TSMC는 3년간 1000억 달러가 넘는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TSMC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글로벌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2위에서 4위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육성해 대만을 반도체 산업 생산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세계 3위의 파운드리인 UMC는 올해 15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 공정 증설을 발표를 했고 대만 현지 3위 파운드리 PSMC는 약 10억 달러를 설비 증강에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대만에 있어서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의 리스크는 현지용어로 5취의 즉 5가지 결핍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 전기, 땅, 노동력, 인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대만은 지난 3월 6년 만에 최악의 가뭄 사태로 반도체 공정들이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다가 주유소 세차와 가정용수를 절약하는 방식으로 겨우 가동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미국 국토 면적의 0.37% 그리고 대한민국 면적의 36%로 굉장히 협소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2,300만의 적은 인구 수에 따른 노동력과 인재 결핍 등을 리스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섹터별 비중은 IT 부분이 61%, 금융이 16%, 소재가 8%를 차지하며 전체 비중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보유 종목을 보시면 19.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 TSMC입니다. 2020년 기준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4%를 차지했고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업체로 대만 주식시장 시가총액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36%를 차지한 미디어텍은 세계 4대 팹리스 기업으로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의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 모바일 디바이스, IoT, 제품 자율주행, AI 디바이스 등에 사용되는 SoC 시장을 선도하고 작년 스마트폰 칩셋 시장 점유율에서 퀄컴을 추월하면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5.01%를 차지한 홍화이 정밀공업 유한책임회사는 대만 증시 시가총액 2위로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조립 제조사로 유명한 세계 최대 전자위탁 생산 폭스콘을 자유타로두며 중국을 포함한 해외 지역에서는 폭스콘이란 상표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53%를 차지한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대만 증시 시가총액 8위이자 TSMC 다음에 대만의 대표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세계 4대 파운드리 기업으로서 2020년 시장 점유율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8%를 차지한 델타 일렉트로닉스는 대만 시총 6위의 전력 및 열 관리 솔루션의 글로벌 리더로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기업입니다. 설립 이래 고효율 전력 전자장비에 대한 핵심 역량을 활용해서 지구온난화 억제에 도움되는 저탄소 배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은 델타입니다. 델타는 90% 이상의 효율을 가진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 최대 98%의 통신 전력, 최대 99.2%의 효율을 가진 PV 인버터를 포함하여서 업계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전력 제품을 제공합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에 지난 10년 동안 매년 델타를 포함되었고 2020년에는 CDP가 기후변화와 물 안보 이슈에 관련하여서 델타에게 두 개의 A레벨, 리더십 레벨을 부여하였습니다. 컨센서스 ROE 14.3%와 리스크 프리미엄 5.5%를 적용시 30.1%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은 야교입니다. 야교는 글로벌 1위 칩 저항기 그리고 탄달 콘덴서를 가진 그런 기업입니다. 또한 글로벌 3위의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의 제조 기업으로서 글로벌 3대 수동 전자 부품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야교 광범위한 수동 전자 부품은 가전제품, 산업, 통신, 전력 및 에너지, IoT, 자율주행, 우주항공, 대체에너지, 데이터센터 등 4차 산업혁명에 연관된 모든 산업에 걸쳐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동전자 부품은 공급된 전력을 단지 소비 축적 혹은 그대로 통과시키는 작용을 하고 수동적으로 작용할 뿐 먼저 나서서 어떠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부품입니다. 대표적인 부품으로는 저항기, 콘덴서, 인덕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동전자 부품 중 동사는 글로벌 최대 칩 저항기 그리고 탄달 콘덴서 제조업 기업으로 각각 시장 점유율 34%와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케멧은 2020년 동사가 인수한 그런 기업입니다. 반도체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인 MLCC 부문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5%를 차지하면서 1위인 무라타와 삼성전기 다음인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인수한 펄스 일렉트로닉스는 배터리로 오는 전력을 반도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파워비드 인덕터 부문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고객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22일 동사는 2021년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237억 대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7%, 전년 동기 대비 13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EPS는 10.17 대만 달러로 전망치를 20% 상회했고 10분기 내 최대치를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시면 각각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그리고 전년 대비 세 자릿수 이상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 1분기 칩 저항기 MLCC 탄달 콘덴서의 가격을 10%에서 20% 정도 순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은 재택근무 수요 강세로 수동전자 부품 수혜와 전장 및 스마트폰 수혜가 회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투자 포인트는 MLCC 사업 및 수요 강화입니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케멧의 합병으로 중화권 공정의 생산과 설비 가동률이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면서 회사 운영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와 최종 세그먼트 모두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MLCC는 1분기 전체 매출의 29%로 가장 큰 비중을 담당했고 반도체의 노이즈와 효율적인 전력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스마트폰 한 대 평균 800개에서 1000여 개의 그런 MLCC가 사용이 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약 1만 개 이상이 필요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자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부품입니다. 업스트림 원재료 가격 상승 및 재고 감소의 원인으로 현재 출하액 대비 수주액을 보시면 2020년 4분기 1.3에서 1.8로 확대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대형 EMS 그리고 OEM 업체와 브랜드 고객의 MLCC 가격을 10%에서 20% 이상 인상한 데 이어서 수동 부품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2분기에서 3분기에 추가적으로 10%에서 15% 가격 인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3월 이후와 하반기 아이폰 13 시리즈 출시 등과 함께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해지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별 매출 비중은 산업이 31%, 컴퓨터 24%, 자동차 19%, 전기통신 16%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21년 매출 컨센서스는 10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 상승하는 모습이며 2022년에는 1138억 대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동사는 컨센서스 ROE 27%와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시 125.2%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아수스텍 컴퓨터입니다. 아수스텍은 PC 및 주변기기 선두 제조기업으로서 아수스 브랜드와 로그 게이밍 브랜드를 통해 데스크탑, 노트북, 크롬북 등 PC 제품, VGP 메인보드 등 PC 주요 부품, 그리고 LCD 모니터, 라우터 등 주변기기 및 스마트폰, 스마트 의료기기, 슈퍼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기준 글로벌 PC 시장 점유율 6위와 게이밍 노트북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글로벌 노트북 수요 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수스는 2021년 1분기에 세계 6위의 PC 판매 업체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장 점유율 5.4%를 기록하면서 0.3%포인트 성장했고 그리고 전년 대비 판매율은 39.7%로 시장 평균치인 32%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9년 기존의 스포츠 팬들에게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2019년 리그 오브 레전드 온라인 게임 대회 시청자 수가 약 1억 명으로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이 1억 70만 명이 기록되며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2021년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3대 스포츠인 NFL, MLB, NBA를 보시면 NFL을 제외한 나머지 스포츠 종목들은 e스포츠보다 더 밀리는 그런 시청자 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e스포츠 관련 시청자는 2020년 약 5억 6천만 명에서 2024년 40% 증가한 8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20년 게이밍 PC 중 데스크탑, 모니터, 그리고 노트북 새 제품이 총 55만 대 판매되었고 이 중 노트북은 전체 판매량의 43%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판매율은 향후 5년간 연평균 7% 가까이 성장하면서 7,300만 대의 PC 판매 중 46%를 담당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트북 부문 판매율이 2016년 이후 가장 빠르게 성장한 수치이고 최초로 북미와 유럽 지역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보다 큰 판매율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동사의 2020년 4분기 지역별 판매율은 유럽이 34%, 북미 28%, 그리고 아시아 38%로 전체 판매의 62%가 유럽과 북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유럽과 그리고 북미 지역을 보시면 전분기 대비 각 67% 상승했고 글로벌 게이밍 노트북 판매율은 전 세계적으로 50% 더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성장률 30%를 웃도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수스는 현재 프리미엄 게이밍 노트북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로서 23.6%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반등하듯이 2020년 동사의 노트북 전체 판매량 중 1200달러가 넘는 프리미엄 게이밍 노트북 판매량인 전체 판매율의 31%를 차지하면서 시장 평균치인 24%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 17일에 발표한 2020년 4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은 1137억 대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5% 하락,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고 EPS는 13.3 대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6% 하락, 전년 동기 대비 27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은 82억 대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3% 감소, 전년 대비 72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 1분기 실적 전망을 보시면 재택근무 관련 주문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품의 부족 현상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 하락은 전망했습니다. PC 매출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0%, 부품 매출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5%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전망했고 PC 매출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0%, 그리고 부품 매출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5% 그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전망을 했습니다. 2021년 1분기 실적의 수요와 공급 차이가 대략 25에서 3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2021년 1분기 실적의 수요와 공급 차이는 대략 25에서 30% 차이가 나고 있으며 2021년 2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증가하면서 하반기 실적 호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품 부족에 따른 평균 판매 가격 인상으로서 매출 총 이익률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R&D 팀이 부족한 부품을 대체할 공급사를 유연하게 확보하고 디자인 수정 및 핵심 부품 공급사와 장기 계약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운 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업별 매출 비중은 PC 사업부가 67%, 부품 및 기타 사업부가 33%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 매출 가이던스는 4,720억 대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2022년 매출 가이던스는 5,640억 대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사는 컨센서스 ROE 13.8%와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시 91.7%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사 대비 PER은 11배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흥국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은 대만 관련 투자 종목 짚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티레이더.